우리가 흔히 스카치 테이프라고 부르는 이 물건의 정식 명칭은 셀로판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는 미국의 사무용품 회사에서 만든 상품명이고요. 이것이 테이프의 대명사처럼 불리며 익숙한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이 셀로판 테이프가 탄생하게 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를 중퇴한 청년 리처드 두류는 당시 광물을 취급하는 채광 제조사에 기술자로 지원하게 됩니다. 1920년대에는 투톤 컬러의 자동차가 유행했던 터라 자동차 공장에서 페인트를 벗겨내는 용으로 사용하던 사포 판매 업무를 맡게 되는데요. 리처드 두류는 어느 날 한 자동차 공장에서 운명처럼 발명의 아이디어와 마주하게 됩니다. 차의 두 가지 색상을 도장하려면 먼저 한 가지 색을 칠하는 동안 다른 부분은 종이로 가려야 했고 종이 틈으로 페인트가 스며들지 않도록 공장에서 직접 만든 풀이나 반창고 등으로 단단히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들의 접착력이 너무 강해 붙인 종이를 떼어내면서 페인트까지 함께 벗겨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테이프를 떼도 페인트가 안 벗겨지면 좋을 텐데. 그래, 바로 그거야. 셀로폰에 풀을 발라 테이프를 만들면 어떨까? 리처드 두류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 접착력이 덜한 테이프 만들기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셀로판에 풀을 바른 후 돌돌 말아 올리면 풀이 셀로판 뒷면에 달라붙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셀로판 뒷면에 접착제와 친화성이 없는 물질을 발라 감은 테이프가 쉽게 떨어지도록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